어떻게 된 거예요? 저, 우리 어머님 못 봤어요? 전혀 눈치 못 챘어요? 네? 하늘공원이 1탄이고 장경은 씨 축하 파티가 2탄 그리고 오늘이 3탄이네요. 아, 그럼 어머님하고 아주버님이 또? 미안해요.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. 아주버님 문자 가짜라는 거 알면서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? 수원 씨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. 결혼한다고요? 송희원 본부장한테 들었어요.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당신이 내 선택을 존중해줬던 것처럼 나도 당신 선택을 존중해요. 미안해요.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. 헤어진 이상 당신이 어떻게 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. 레시피 공모 접수는 했어요? 당신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나 혼자 접수할 걸 그랬나? 아니요. 그거 우리들이 멋지게 해내기로 했잖아요. 레시피 잘 한번 만들어 봐요. 나도 기회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쓸게요. 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다원이가 기다릴 거예요. 다원 씨, 독산동 데려가려고요? 네, 아무래도 그래야 될까 봐요. 내 차로 데려다 줄게요. 아니에요, 혼자 갈게요.